see, and she gave me a plan that being pick me a week on as soon as it becomes a possibility. But yeah, does anyone have questions? Just put your hands up, I can see you all clear. Thanks a lot, Jason, and yeah, fantastic effort I think being put in by all your team, in this situation. 네, 지금 오늘 아이스튜디오 7000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4000, 400, 5000까지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7000에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그 줌 비디오, 줌에서 나온 비디오를 직접 여기다 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줌을 많이 사용한다. 줌이 아니라 되죠. 뭐 다른 것들, 웹엑스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지금 방송이 그동안 일방향에서 이제 양방향, 또 TV에서 스마트폰으로 5G가 이제 지상파보다도 더 많이, 또 케이블보다 더 많이 이제 지상파 방송 시대, 즉 안테나로 보던 시대에서 IP 케이블을 하던 시대, 그 다음에 다시 IP를 하던 시대, 그 IP를 조금 더 나가서 이제는 그냥 다이나믹 IP, 어디서나 연결되는 그 5G 인터페이스에서의 방송이 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방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방송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 아이스도 7000은 여러분에게 정말 방송국보다 더 방송국 같은 그런 것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제가 그 일부러 몇 가지의 그림들을 넣었는데 이 줌이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대면 학생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데서 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걸 넣어도 이렇게 이제 다른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하나 스튜디오 그림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는 회사 이름이 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스튜디오 7000에 대한 기능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튜디오는 이렇게 올인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카메라만 연결하면 되고 이 버튼이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그 컨트롤 패널이라고 했던 이제 복잡했던 그 장비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그 장면들이 변화돼서 이렇게 쭉 변화도 되고 또 멋있는 그 장면으로 저 큰 스크린을 가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그 환경들을 그리면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저 스튜디오를 바꾼다 그러면은 그 이 스테딕 엘리먼트에서 저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달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걸 옆으로 이렇게 스크롤 하면 흘러도 가게 되고 거기다 아이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스튜디오가 이렇게 변해서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것이 변하지 않고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그림 뭐 그냥 일반적인 그림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하고서 저 뒤에 배경에다가 이제 뒤에 배경에다가 어떤 그 멋진 야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넣어버리면은 저런 데 사는 이제 그 광경이 이제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이제 그 석양이 지니까 이렇게 흔들리게 하면은 이제 그 배경이 움직이게 할 수 있죠. 스크롤 넣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뭐 저쪽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도 이제 이렇게 가게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고 또 이쪽에서 이제 그 너무 강하다 싶으면은 이 알파를 약간 이렇게 주게 되면은 편안하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들을 써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튜디오를 하는데 오늘 일부러 이렇게 큰 스튜디오 한 것은 이 7000에서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제작의 그 파워라고 그럴까요?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큰 야외 스테이지, 우리가 실제 그 무대에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VR 공간에서 만드는 그런 효과들을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멋있는 스튜디오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멋진 카메라 지금같이 지미집 같이 장식하게 되는데 그때 그 보이는 가상 칠판, 그러니까 여러 카메라 액션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때에 이제 그 칠판들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와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 다림이라고 한 데다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대면 교실 학생, 제 이제 그림을 보이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뭐 학생들을 이게 뭐 이제 그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약간 조정을 해서 뭐 좀 지저분하라서 보이기는 좀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이면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방에. 자, 이렇게 그 아이스튜디오 7000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방송국에 생각하던 스위처, 믹서, 비전 믹서 이런 거와는 전혀 또 다른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아이스튜디오 200, 300, 400, 5000, 그 7000에서는 특히 이제 그 유사하지만은 3D, 그래픽스, 책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이 이렇게 옆에서 보는 장면 이런 것들도 보이게 되고 또 반대로도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보면은 이 글씨가 약간 이제 뒤집힌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뒤집힌 것들은 이제 간단히 여기서 플리핑 이렇게 시켜버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걸 가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에 의해서 그 줌에 나오는 프레젠테이션을 여기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한번 바꿔보면은 이 대담하는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줌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거 실제 제가 줌을 이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줌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이그잼플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장치에서는 이렇게 이제 각신, 가상 카메라가 갈 때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변하게 하면서 카메라가 들어갈 때에 애니메이티드 스크린이 따라 움직이는 방식을 써서 우리가 더 그 보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게 하는 방식. 그런 이제 좀 이따 뭐 여러 가지 블락을 설명하겠지만 그러한 방식들을 써서 우리가 멋진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그 자막이나 타이틀들을 할 수가 있어서 파워포인트에 있는 다른 버전은 똑같죠. 타이틀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을 가보면은 이제 아이스튜디오 7000은 그 방송, 브로드캐스팅, 방송, TV, 방송, 스마트 TV. 지금 이제 TV가 스마트 장치에 포함이 됐죠. 이제 텔레비, IPTV 이렇게 되면서 TV 속에 IP, 웹이 나온다는 개념에서 이제 반대로 TV도 하나의 스마트 장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이스튜디오 7000은 이제 그 지상파, 공중파를 떠나서 이제는 4G, 5G 해서의 방송이 되는데 그때 중계차처럼 이렇게 인터랙티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이는 지금 여기 보면 이쪽에 이제 그 발표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보이고 있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 7000이라는 거 한 대면은 방송국에서 하는 중계, 편집, 스튜디오, 녹화 이것이 전부 이제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런 장비다. 올인원 장비다. 여러분이 데스크탑에다 놓는 방송 장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쓰는 모든 장비, 방송국 안에 가면 첫 번째 스튜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아까 제가 몇 가지 기능들을 보여준 것처럼 멋진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방송국에도 가면은 뭐 제1 스튜디오, 2 스튜디오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가 이렇게 무한대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공개홀 1번, 또 뭐 열린 음악회 하는 그 대형 강당, 공간, 이런 것들이 쭉 있게 이제 되는 것처럼 그런 스튜디오가 있게 되는데 이 아이스튜디오 7000에서도 이런 이제 방이 현재 우리가 제공하는 거는 한 4, 50개의 공간. 이것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스튜디오 하나죠. 이 스튜디오 하나의 공간을 쓰고 있는데 그 스튜디오가 다른 KBS나 MBC처럼 스튜디오를 다 색깔을 칠하고 세트를 가서 넣듯이 여기도 그런 방식에서 다 수정 변경이 되는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카메라들이 들어가는데 이 카메라맨들이 들어가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카메라맨들이 여기서처럼
이제 그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들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그걸 하고 그때마다 그 배 뒤에다가 이제 뭐 전자시판을 갖다 놓기도 하고 카메라 갖다 놓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다 되고 이것이 스위칭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저도 여기 버튼을 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걸 누르면 이렇게 더 커지기도 하고 뭐 장면을 변화시키는 거죠. 혼자서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을 그 MD, PD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치, 스위칭 장치와 가상 실제 카메라 대신에 트랙리스 가상 카메라를 넣고 그리고 스튜디오를 만드는 저작 도구를 그리고 그걸 작동시키는 PD를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 PD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움직이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나운서 대신에 선생님이나 강의자 직접 하는 거 물론 여기 오퍼레이터가 하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특히 프레젠테이션 요즘처럼 뭐 아주 빠르게 많은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작동 혼자 할 수 있게 하는 연기자가 선생님이 되는 거고 이 여기 보이는 이 줌이 중계차가 됩니다. 이게 뭐 큰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이 사람 같이 그린이 있을 때는 여기 그린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해서 이 중계차 나오세요 할 때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중계차 여기 현장 어떻습니까 얘기하면 여기랑 설명하듯이 이렇게 즉시 스위칭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장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그 대면 학생이 있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또 대면 학생 얘기도 되고 또 여기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다시 넘어가면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가면서 뭐 버튼을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트 7000은 데스크에 선생님 강의하는 데스크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거기서 그 강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서 강사, 작생, 칠판 이런 것들이 연결시켜주면 그 안에서 노트북도 여기다 연결을 하고 이제 마이크도 연결하고 그리고 앞에 프로젝터에다가 지금 제 화면이 나가게끔 스크린을 하고 줌으로 있는 이 화면도 거기에 모니터 하나가 나가는 거죠. 그때 페이스북, 유튜브나 또 줌 같은 사람들은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은 줌을 보는 거고 실시간이 아닌 사람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게 되는 방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제 여러 중계를 하게 되는데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인풋, 노트북 인풋, 마이크 인풋, 또 이 오디오 인풋, 키보드 이런 것이 있고 출력으로 나가는 것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소리를 조금 줄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 파워포인트 옮기는 것은 다 클릭스로 가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VR 교실을 만들어서 VR 칠판, 여기 칠판이 그리는 칠판이 있고 또 가상 카메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동으로 되니까 스마트 PD, 인공지능 PD다 뭐 이렇게 거룩하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독특한 기술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스튜디오 디자인을 3D로 할 수 있게 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액세서리들도 그래픽 넣을 수 있고 하고 하는 것이 있고 카메라 액션이 자동 카메라인데 약 이제 ISO 200은 2개, 또 300은 3개, 5000은 12개, 7000도 12개의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되는 거죠. 가상 전자칠판 스위칭이 지금 움직일 때마다 더커더커 변하지 않습니까? 또 스마트 PD 이런 것이 이제 특허 기술들로 되어 있는 다림의 제품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카메라 인풋들이 크로핑을 합니다. 크로핑을 하고 크로마키가 5개가 들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카메라들로 오는 걸 다 크로마키 한다. 또 이제 줌으로 하거나 또 웹엑스로 들어올 때 상대방도 여기서 크로마키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 크로마키 보정이 있고 이 그 아이스토 7000은 3D로 디자이너가 만든 스튜디오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서 디자이너는 그냥 이쁜 디자인만 하면 바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저작 도구를 통해서 오면 이 안에 오면 이 안에서 다시 스튜디오를 멋지게 다양하게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그 엘리먼트들을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도 바꿀 수 있고 여기 있는 것도 바꿀 수 있고 모니터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니터 1을 난 조금 더 이렇게 옮기겠다. 그러면 뭐 이런 데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뭐 모니터 2를 갖다 난 더 크게 하겠다. 크게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실시간으로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가 바로 ISO 7000이
되는 것입니다. 아,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외부 다른 카메라들, 뭐 USB 카메라 좋고 이런 게 오면 바로 크롭 스케일링해서 바로 장피로 들어가서 이 버추얼 공간 안에서 라이브 카메라, 파일, 스크린, 그 컴퓨터에 이제 ICU 달린 스크린들 다 캡처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들어가듯이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이것이 VR 공간 안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때 VR 카메라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스위칭해가면서 보여주고 실시간 렌더링을 시키면은 이 나가는 출력을 줌에도 보내고 유튜브에도 보내고 이렇게 여러 군데 보내서 이 버추얼 카메라를 통해서 어디든지 유튜브든 동시에 이것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디오도 이렇게 다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올인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스튜디오를 그 만들고 있나 아까 설명드린 거죠. KBS를 들어서 제1 스튜디오를 쓴다면 가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툭닥거리고 이런 아이템도 집어넣고 TV도 집어넣고 해서 만들듯이 여기도 그렇게 그 모듈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특별한 엔진을 개발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인서티드 되는 그런 방식들을 써서 수정하고 조정하는 그 특수 엔진들이 제공되어져 있어서 누구나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스펙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나면 가상 카메라. 여기 이제 벽도 바꾸고 바닥도 바꾸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책상도 바꾸고 다 바꿔가면서 같은 방이라 하더라도 세트를 바꾸듯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상 전자칠판을 5개까지 마음대로 더 넣어서 지금 제가 3개를 쓰고 있지만은 그 인터랙티브 방에 5개 또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는 거를 뭐 무한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장면 전환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PD 없이도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인원 서버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환경이 거의 그 혼자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3개에서 6개 회의실에도 이렇게 5개씩을 넣어서 할 때에 무난하게 된다. 여기 줌으로도 붙이고 발표도 나가고 스위칭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 스크린 수가 결정이 돼서 이제 이 장비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하면서부터 이 방송국의 표준화. 방송국 가면 이제 뭐 SI 회사들이 와서 조명 켜고 책상에 놓고 모니터 놓고 컨트롤룸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 다 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장비 세팅을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재발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데스크라는 형태로 해서 우리 아이스튜디오를 이 데스크 안에 집어넣고 거기서 이 각도 조정 이제 그 교실 같으면 이제 각도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각도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학생들 봐야 되죠. 여기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볼 때는 시원하게 보이는데 요 밑에가 있게 되고 이 화면이 이제 프로젝터로 나가는 거죠. 저쪽에 보여서 학생들은 그 앞을 볼 수 있게끔 하고 회의실에서는 직접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다가 다 이제 붙여놓고 뭐 모니터에 유튜브 화면을 놓고 유튜브에 채팅을 본다거나 페이스북 채팅을 본다거나 이런 게 다 되게끔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놓은 그러한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데스크라는 것은 이 눈 발표하시는 분 키가 크신 분이 이제 서서 할 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저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서서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게 강의가 되는데 서서 할 때는 포인터로 해야 되니까.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돼. 이때 섰을 때 이 장치 올라가서 눈높이가 여기랑 맞아야 이제 또 편안하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는 거고. 또 책상으로 돼 있는 건 서서 하는 책상. 어디 뭐 강당 같은 데서 할 때 서서 하면서 하는 거. 또 앉아서 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게 해서 새로운 이제 특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장비를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교실 같은 데다가 이걸 넣는다고 하면 교실 안에 이제 그 선생님 연구실이라면 학생들이 와서 같이 봐야 될 때는 이제 아이 스탠드로 큰 걸 집어넣게 되고 그래서 혼자 작업하는 데는 이렇게 있으면서 모니터를 큰 데로 뽑아내서 같이 쓰게끔 하는 데스크 형태로도 넣을 수 있게끔 이제 설치 그런 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방송국이 이제 뭐 이동식 방송이 많잖아요. 뭐 중계차도 현장 가서 해야 되니까 그럴 때에 이렇게 가볍게 가방 두 개만 들고 가면 책상까지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포터블 아이스튜디오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도
개발해서 지금 이제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장비는 특히 이런 강당 같은데 어디 컨퍼런스 같은 거 갈 때에 막 중계차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계차 가지 않고 가방만 들고 가면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된 장비입니다. 아, 이런 그 시스템 프로덕트를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다가 집어넣을 때 이제 교실에 할 경우 이제 교실 앞에서는 당연히 돼야죠. 앞에서 하지만 뒤에서 하는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뒤에서도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을 그 이렇게 할 때 왜냐하면 여기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또 앞에 있으면 그 두 군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렇게 할 경우에 이 동시 눈 맞춤이 학생들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보는 학생들이 다 서로 자기 자신을 보고 프라이빗 레슨을 하는 것처럼 된다. 물론 이건 ISO 200, 300, 400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교실에 이것을 써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제 몇 개 교실들이 우리 장비를 쓰는 걸로 가고 특별히 여기에 그 벽이 이제 많으니까 이 벽에다가 다른 교실들을 넣어서 학생들이 버츄얼리 다른 교실에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보드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칠판을 막 전자칠판 같은 거를 많이 놨다고 생각하면 되죠. 6개, 12개 이렇게 쭉 달아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다른 학생들 같이 보이게 1학년 일반 수업을 하면 2, 3, 4, 5반이 다 여기에 들어와서 보는 것처럼 하게 하고 다른 방도 그렇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멋진 강의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보일 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4명씩 그룹핑에 4개의 주머 카운트가 아니라 다림에서 새로 제공하는 아이스튼 미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스크린에 이제 각자도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돼서 아까 보이는 이 벽에 그런 공간들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실제 이제 그 배제대학교에서 지난 몇 년 전에 한 거죠. 근데 그때 줌이 없었습니다. 근데 줌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놓으면 교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가 있죠. 또 이 강당에서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첫 번째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눈 맞춤이 되니까 굉장히 좋고 또 아름답게 나오니까 보기가 좋죠. 그렇게 된과 동시에 이것은 녹화되고 같은 화면을 전국 어디나 전 세계 어느 교실에나 보낼 수 있는 그 스마트 교실 솔루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이것은 이제 서울여대 지금 이제 세계 프로젝터 여기다가 또 그 대면 학생들을 여기 앉으면은 이제 보일 수도 있고 여기는 줌이고 여기 선생님 강의가 나가는 거라서 이렇게 수업 교실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강당에는 이제 큰 LED에다가 이런 식의 할 수가 있겠죠. 줌하고 아이스도 이렇게 되는데 강당도 이제 스크린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당에 나가는 7천은 이 모니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PGM 여기 나가고 오퍼레이터 프리뷰 프롬프트 이런 게 다 되게끔 이렇게 제공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월 컨트롤러가 있어서 자체 개발한 SM오션의 월 컨트롤러에서 프로젝터를 12개씩 이렇게 쭉 달아가지고 한 대에서 여러 컨텐츠를 매니징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내부망으로 방송을 한다 그러면 와우자 서버를 달아서 내부망으로 외부망을 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만들게끔 중계 시스템이 구성되어지고 실제 이것은 그 며칠 전에 이제 애트리에서 하는 강당에 거의 뭐 공사가 안 돼 있었으니까 프로젝터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도 줌을 켜 줌은 아니죠 애트리 자체 화상이니까 하고 여기에 이제 그 원장님과 그 현장 관계자들 보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조금 공사가 돼서 LED를 쫙 달아서 깨끗하게 하면은 아주 멋진 것이 될 것 같은데 뭐 한번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연구소의 미팅 룸들이 함께 연결돼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되고 또 이제 질문하지 않고 보는 그 연구원들 한 2,500명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한 거고 이것은 이제 저희 장비의 5천 장비를 쓰고 있는 이제 어느 교회 그 안중교회의 아주 그 훌륭한 그 윤 목사님이 매일 이렇게 이제 저녁 때마다 명상 같이 이렇게 오늘 하루에 주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습니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또 수요 예배나 이럴 때는 또 그 뭐 이렇게 원격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 성전에도 이렇게 큰 새로운 방식으로 보이는 방식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스마트 교회, 우리 교회도 이제 스마트 교회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면, 뭐 이것이 이제 뭐 마지막 슬라이딩 한데, 더 멋진 그 교회 강당 이런 데들이 다 변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그 ISO 7000을 가진 여러분에게 또 다른 변화,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는가. 줌을 통해서 우리가 양방향 TV, 과거 TV는 케이블,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였다면, 이제 양방향, 바이디렉셔널, 중계차들이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식의 이제 방송 문화가 되는 그런 이 기술, 여러분들이 바로 직접 쓸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눈 이 ISO 7000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문화를 바꾸는, 정보를 바꾸는 이러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